여러분 고민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합격을 하고 이 회사 합격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죠? 합격하고 얘기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쓰잘데기 없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할 때 후회를 최소화하려면은 선택을 절대 떠밀려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나 이 회사 갈 거야! 나 이 대학교 갈 거야! 이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그게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게 사실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실패한 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플랜 BC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떠밀림이에요. 떠밀림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진짜.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했기 때문에 뭐 말 뻔한 거 같죠, 여러분.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플랜 C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명쾌하게 플랜 B, C가 돼 있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다 좀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퇴사할 때 사람들이 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삼성 때려칠 때 안 무서웠냐고. 하나도 안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금전적으로 당연히 타격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건 제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만약에 이 작가에다가 안 되면은 포스트 닥터, 포닥이라고 그래갖고 언제든지 싱가포르님 때로 돌아가서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지도교수님 관계도 좋고 제가 실력도 삼성 다니면서 여전히 했기 때문에 그 일단 플랜 B가 너무 완벽한 게 있었고, 이제 플랜 C, 저는 이제 학원 갈 생각도 있었어요. 거기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야. 아 뭐 가르치는 거야 뭐 어렵겠어. 플랜 C까지는 진짜 확실했어요. 확실. 입사는 뭐 스펙이지만 퇴사는 실력이다. 그러면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에서 플랜 B를 이제 만드는데 그 플랜 B의 질과 개수는 내 현재 갖고 있는 실력과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업무적 실력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운이 좋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을 수가 있는 거니까 등등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플랜 B가 플랜 C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어떤 선택을 나중에 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실제로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냐? 위험을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회사원인데 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하면 스타가 돼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말마다 연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연도 해보고. 이게 되게 철없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만두는 게. 난 열정이 있으니까 그만두겠어. 그런 사람들 연구 결과에 하면은 오리지널스 읽어보면 성공 못해요. 항상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게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뛰어드는 거야. 막연하게. 여러분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거는. 앨런 머스크가 뭐 했어요? 하루에 소세지 1달러씩만 먹고 살아본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때려치고 자기 전 재산을 사업에 투자하는데 망하면 어떡해? 소세지만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소세지만 스파게티 면만 끓여 먹고 살았어요. 1달러치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 준비해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플랜 BC는 이렇게 막 여러분이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해보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키워놓고. 조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플랜 뭐 소문자 B라도 있겠습니까? 소문자 A도 없지 플랜? 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 진짜 꼭 말 선택은 여러분 어떤 실질적인 존재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지 여러분 상상 속에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많이 오는 게 박사님 제가 만약에 이걸 붙었을 때랑 이걸 합격했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붙고 이걸 먼저 합격하라 그래요 제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네가 딴짓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그런 걸로 고민으로 딴짓하면은 둘 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실제로 둘 다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맨날 그거예요. 어느 대학 붙으면 어떻게 돼? 그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붙은 다음에 고민하면 되는데 1분 1초를 집중해야 될 그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이 막 24시간을 집중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진입 장벽에 다다랐을 때 그때 내가 사력을 해서 이걸 넘냐 마냐 이게 막 미끄러지고 막 겨우 막 지푸라기 잡고 막 손톱으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순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막 진짜 사력을 다할 순간에 이것만 넘어가면 파라다이스가 열려 있을 거야 어? 그러면서 탁 안도하면은
쭈르륵 미끄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때는 막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앞에만 보고 막 진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맥락이죠. 어쩔 때는 멀리 보고 어쩔 때는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주만 어때요? 딱 앞만 봐야죠, 그렇죠? 경주마가 먼 멀지만 보고 뛰면 열심히 안 뛰겠죠. 엄한 대로 뛰고 막 그다음에 막 진짜 막 사력을 다해서 막 1초 1초를 경주마가 막 진짜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뛰어야 되는데 먼 발치 경치 보면서 경주마가 무슨 이렇게 마장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마장술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에 공감했던 거가 뭐냐면 내가 대안을 그러니까 카드를 만질 때 그 카드가 나한테 지금 되게 실질적이냐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선택할 수 있고 하루 후에 선택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할 수 있고 5년 후에 할 수 있고 뭐 1년 후에 할 수 있잖아요. 플랜 B와 플랜 C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때 현실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은 옵션들을 생각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하니까 그 옵션도 뭐냐면 되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요거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갔더니 이게 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플랜 B라고 생각했는데 플랜 B가 아닌 거예요. 갔더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플랜 B를 할 때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안에서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미리 짐작하거나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현실적이 않는 걸 플랜 B를 생각했다가 막상 됐을 때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건 되게 현실인데 현실 안에서 이게 최선이 아니다 할지라도 차선을 빨리 선택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내 머릿속에서는 주어진 패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안에 주어진 패는 아니니까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플랜 BC에 대해서 인생 진짜 항상 플랜 BC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지 같은 게 그거거든요. 한번 실패하면은 회복이 어렵거든요. 사회 안전망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랄까 기회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재기 안전망? 비즈니스 입장에서, 비즈니스 입장에서 재기가 힘들죠. 재기가 힘들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요. 미국 같은 나라는 좀 더 낫거든요. 한 2.5회까지는 실패의 기회를 준다니까 평균적으로. 그 여러분이 근데 플랜 B가 있다는 건 스스로 재기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뭐가 됐든 진짜 그냥 어떤 주제가 됐든 플랜 B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또 생각만 하지 말고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써놓은 걸 3개월 뒤에도 살펴보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